안녕하세요. 핵심 개념 영어, Key Concept English, 지은이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근, 폴트가 포함된 이동 동사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폴트. 이동 대상을 이동시키다. 어떻게? 안으로. 임포트는 대표적인 뜻이 수입하다. 제품이나 원료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시키다. 수입하다. 두 번째 뜻으로 파일이나 동영상, 지금과 같은 그림, 하일 이런 것을 화면에 띄우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임포트와 상대적인 동사로는 엑스포트. 제품이나 원료를 외국으로 수출하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다. 수출하다. 마찬가지 파일을 화면에 띄워진 파일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즉, 화면에서 제거하다. 화면에서 지우다. 두 가지 뜻으로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이동 대상인 사진과 동영상을 당신의 저장 장치로부터 당신의 컴퓨터에 이동시키다. 사진과 동영상을 띄우다. 당신의 컴퓨터에 띄우다. 2번 문장. 그들은 자동차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다. 외국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국내로 이동시키다, 수입하다. 3번 문장. 당신은 등록된 파일이나 동영상 따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화면에 띄울 수 있다. 엑스포트는 화면에서 치우다, 제거할 수 있다. 4번 문장. 그는 그의 감정, 그의 느낌을 토론의 안으로 이동시키다. 그의 감정을 토론회 안에 표시하다, 표현하다, 발표하다. 5번 문장. 애플리케이션을 리스트에 이동시키다. 즉, 저장 목록에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다. 엑스폴. 이동 대상을 이동시키다. 어떻게? 바깥으로. 1번 문장. 그들은 이동 대상 그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걸친 시장에 이동시키다. 그들은 그들의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다. 2번. 당신은 이동 대상 데이터를 또 다른 보고서 툴에 이동시킬 수 있다. 보고서 툴에 보낼 수 있다. 3번. 당신은 보고서를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화면에 띄워진 보고서 내용을 화면 바깥으로 보내야 한다. 지워야 한다. 4번. 그들은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다. 외국으로 이동시키다. 외국으로 수출하다. 트랜스폴, 이동 대상을 이동시키다. 어떻게? 가로질러. 1번, 상품, 승객, 기계를 런던에 이동시키다. 상품, 승객, 기계를 런던에 수송하다. 끄트머리에 by plane, 비행기로 이동수단이 나옵니다. 비행기로 런던에 제품 등을 수송하다. 2번,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동 대상 the product, 그 제품을 공장으로부터 역으로 이동시키다, 수송하다. 3번, 혈액이 이동 대상 산소를 몸 전체 구석구석에 이동시키다, 산소를 몸 전체로 실어 나르다, 수송하다. 4번,
주어인 책이 이동 대상 당신을 또 다른 세계로 당신을 이동시킨다. 또 다른 세계로 당신을 보낸다. 디폴트. 이동 대상을 이동시키다. 어떻게? 나쁘게. 아래로. 1번 문장. 그들은 범죄자를, 불법 외국인을,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그들의 나라로부터 이동시키다. 그들의 나라 안에서 그들의 나라 바깥으로 범죄자들을 나쁘게 이동시키다. 추방하다. 2번. 그는 사람들을 캠프에 나쁘게 이동시키다. 사람들을 캠프로 쫓아내다, 추방하다. 3번.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동 대상은 he, him, 그를 공항으로부터 나쁘게 이동시키다. 공항에서 그를 추방하다, 내쫓다. 포 이하가 이동의 원인인데요. 그는 그의 여권을 가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공항으로부터 추방되었다. 4번. 그 소년들은 그들 자신을 아래로 이동시키다. Like gentlemen, 신사처럼 그들 자신을 위쪽 높은 곳에 거만하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낮추어서 이동하다. 즉, 신사처럼 자기 자신들을 잘 행동하다, 처신하다. 5번. 그녀는 그녀 자신을 숙녀같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다. 숙녀처럼 그녀 자신들을 잘 행동하다, 처신하다. 이상으로 어근 폴트가 포함된 이동동사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네 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이동 대상을 이동시키다 라는 뜻으로 모두 해석되는 겁니다. 관련 자료는 블로그에 있으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